칭따오 맥주 요거 24캔짜리가 요렇게 6개짜리가 4개 드는 한 박스가 만원만원 한 박스 만원인가 만원 한 박스 만원 이게 24개가 만원이에요 330ml 아 그래요? 인원 어서오세요 아 직원님도 어서오시고 인어스턴님도 어서오시고 한 모금이네 한 모금 24개라서 만원이면 하나에 뭐 500원도 안되긴 해서 싸긴 싼데 꺼바로 옵니다 꺼바로 근데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맛집이에요 맛있어 대짭니다 15,000원 네, 쉬는 날이라서 오늘 술 많이 먹으려고 퇴근하고 씻고 지금 밥 먹는 거야 저녁이죠 저녁 지금 몇 시야? 퇴근하고 씻고 빨래 돌리고 세탁 빨래 돌리고 9시네 빨래 돌리고 먹는 거죠. 한 캔 더 먹겠습니다. 아, 요 뭐 째깐해가지고 뭐 한 잔 한 모금 한 모금. 24개짜리가 만 원이면 싼 게 하나에 500원 꼴인데 싸죠. 여러분 이 아디다스 티 예쁩니까? 색깔 25,000원 매장에서 할인 코너에서 샀습니다 아 그래? 꾸준하게 늡니다 꾸준하게 방송하니까는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성공해야죠 한 달에 7-80명 구독해요 하루에 2-3명은 구독 누르더라고요 거의 소주 매번 올리니까 매일 뭐든지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 이거 옷 산뜻하니 색깔 잘 봤네
역시 브랜드 옷을 입어서 그런지 기분이 산뜻하네요. 꿔바로 고기가 이렇게 넓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이미 달달하니 소스 양념이 되었어요. 찹쌀 탕수육의 느낌. 코인 망해가지고 방송 못해요. 지금 코인도 없고. 꼼빠끼는 어서서. 그럼 코인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컴퓨터를 고집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컴퓨터를 넣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전기 자전거. 나란 남자. 컬리 투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외제차인지 알았어요? 자전거도 차에 속하죠. 15,000원. 예, 김가을님 어서 오시고요. 여성 시청자가 오셨으니까 제가 차분하게 또 방송해야죠. 노트북 있어요. 있고 알게 머리가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플레이트 만개에서 5,000개까지 뚫어서 넣었다가 다시 만개 회복했습니다.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외제차인 줄 알았어. 켈리 맥주. 요게 500ml인데 요게 330. 요거 24개. 한 박스. 요렇게 6개, 4개 드는 게 총 4박스. 요, 한 박스가 10,000원. 네, 많이 먹겠습니다. 김가을이 많이 먹겠습니다. 나 이제 여성 시청자도 혹시라도 들어오면은, 치근덕거리고, 찝쩍거리고, 이런 거 안 하려고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좋네요. 5,000원 시청자가 그래도 6분 보고 계셔서 좋네요. 명품 브랜드 아디다스 티 25,000원짜리 입어서 그런 것 같고 색깔 예쁘지 않아요? 어? 여성분 아니야? 낚시야? 그래도 마음가짐은 차분하게 해야 돼. 습관을 들여야 돼. 괜히 나처럼 뭐 보이스 톡하자 뭐 쩌졌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얘는 마음을 차분하게 한 캔 더 마시겠습니다. 요 330ml 몇 개는 마셔야 돼. 한 10개는 마셔야 되겠네. 아 내가 3000cc는 마시거든요. 15,000원이야 대짜 15,000원. 요런 게, 요런 조각이 한 10개는 들었네요. 꺼바로 맛집이야. 15,000 잘해. 탕수육 이 소스가 되게 달달하니 맛있어요. 부먹 찐먹 논란도 없고 뭔가 깔끔하게 다네. 요리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데 꿔바로도 한번 먹어본 거 있는데 프랜차이즈 먹었는데 좀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맛있어요. 양념이 소스가 맛있어요. 딴 데는 막 생강 달고 막 생강 넣어서 그냥 막 생강만 담고 그러는데
포장해야 하는데 시켜 먹지 않고. 아니 어차피 저녁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먹자고 버는 건데 짠. 그리고 내일 쉬는 날인데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도 있지. 기운 내서. 소스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달달합니다. 우리나라 탕수육 그런 맛인데, 그 우리나라 탕수육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맛을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탕수육이에요. 인절미 탕수육. 저가 경기도 거주하는지 어떻게 왔어? 또? 근데? 어떻게 왔어? 소름 돋는데? 근데 너무 대놓고 여성 해가지고. 저런 분이 나한테 뭐, 호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 네. 반갑긴 합니다. 한잔 하시죠, 짠. 네. 아, 요전에 방송 한번 봤어요. 아, 그땐 채팅 안 쳤구나. 예. 그러고 들어오셨구나. 아우, 괜히 화들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그리고 여성분이 맞다면은 환영합니다. 저번에 방송 보고 또 왔다고 하니까 또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근데 너무 저거 프로필 사진하고 긴 가을 너무 이거 너무 AI적인데 맞아요? 그럼 볼스톡 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내가 내 이래서 여성 시청자 들어오면은 요즘 워낙에 세상이 험하고 그러니까는 꼭 보이스톡 하자 뭐 어쩌자 그러다 그 여성 시청자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들어오죠. 예. 알겠습니다.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성 시청자인데 부담스러워가지고 두 번 다시는 제 방송 또 안 들어오고. 그래가 내가 시청자 많은 수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떠나셨죠. 번호는 왜 줘? 근데 번호 걸면은 번호를 왜 줘? 걔 번호라는데 번호가 어디 있는데? 번호를 뜬금없이 왜 주는 거야? 술이 하나 마시겠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서울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나는 인천 쪽이 가까운데 저기 강원도 쪽이랑 가까울 수도 있고 충청도랑 가까울 수도 있고 서로 거리가 엄청 멀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번호라고 하는데 번호가 어디 있냐고. 아니 저한테 카톡 주시라니까요. 12BJ 보이스톡 하면 깔끔해집니다. 숫자 12 소문자로 BJ 12
12BJ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뭔가 방송하다 보면은 저렇게 예쁜 얼굴에 긴 가을 너무 이렇게 대놓고 여성여성한 저런 거 너무 티나게 여성여성한 거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는 제가 하는 얘기죠. 아야 억울하면은 보이스톡 주십시오. 근데 제 번호인다고 했는데 번호가 안 떴는데 또또 뭐 낚이고 그러는 거죠. 진짜 억울하다. 나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 보이스톡 하십시오. 그럼 모든 게다 깔끔해집니다. 또 이렇게 진짜 여성 시청자분은 또 한 번 또 떠나 보내게 되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여자 보기 없나 봐. 어쩔 수 없어. 다이소 갔더니 식품도 팔더라고. 근데 식품 그 괜찮아요. 내가 햇반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왔는데. 요런 거, 1,000원. 웬만한 뭐, 마트 이런 데보다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햇반도 210g짜리 4개가 5,000원. 나쁘지 않아. 카레, 뭐, 짜장 카레 뭐, 1,000원. 나쁘지 않아요. 마트 이렇게 싸게 할인 행사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식품도 판다. 와, 다이소. 가면 없는 게 없어. 다이소에서 산 통통포 요것도 올려야 되는데. 저번에 그 얘기 한것 같은데, 자재다능하네요. 의사에다가 악기도 잘. 그치, 그런 분들이 능력이 뛰어난 분들 있죠. 타고난, 뭐,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연예인이죠, 연예인. 왜 연예인으로 받아봐야지. 아, 그래? 워낙에 시청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김가을님은 또 삐져가지고 또 나가셨으니까 내가 또 치근덕거리고 찝쩍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죠. 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여성 시청자분이 계시겠죠. 그럼 전화하라고, 전화. 보이스톡 하라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보이스톡을 하라고요.
카톡 줄 수 있잖아. 아니면 카톡을 주던가 해가지고 방송에 나가는 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하던가. 어? 카자흐스탄 가라.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가서 그 뭐 먹고 살지? 그분을 모셔야 되나? 근데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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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야. 많이 먹다, 아이가 의심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분이 제가 보여주겠어. 근데 진짜 실제로 여자였어. 여성분이었던 건 있어.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성 시청자분이 내 방송 이렇게 채팅 치기가 힘든데 활발한 채팅 활동 감사합니다. 야. 어쨌든 방송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네. 흥미진진하게. 흥미진진인가? 나 어렸을 때 지포는 흔하게 길거리 음식이었는데 요즘은 흔하게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싸게 저렴하게 지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포가 예전 지금 뭐 떡볶이 어묵 팔듯이 오뎅 팔듯이 지포도 이렇게 흔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저렴해서 근데 요즘 지포를 안 팔다. 예전에 시장 가면 지포 구워서 팔고 소라 번데기 이런 거 많이 팔았었는데. 뽐뿌할 때는 유튜브 해본다고? 유튜브가 만만치 않아요. 나처럼 왁구가 되던가, 인물이 타고 나던가, 맞지? 온변이 뛰어나던가, 연애 경험이 많던가,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 하던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추출한 게 있어야지. 그 이것도 꺼방을 먹다가 혀 깨물었습니다. 이것도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은근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시청자들 기분 맞춰줘야 되고 힘들어요. 모든 게 사람 상대하는 게 진짜 힘드네요. 그래서 요거 몇 개 마셔봐요.
그러니까 총 4개 마셨네. 4개니까는 330이야? 330 곱하기 4 해봐. 힘든다, 힘들어. 이제 다섯 조각 남았네요. 꺼버려, 다섯 조각. 근데 잘해. 인절미 탕수육 같아요. 식감은. 여기 지금 제압한 지가 한 몇 개월 됐는데, 이랬다니까, 4개월째 된 것 같은데, 여기 좀,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지, 소문만 나면 진짜 좀 맛집 등극할 것 같아. 좀만, 지금 좀 장사가 안 되는지, 뭐 2만원 이상 하면은, 로또도 준다 하고, 뭐, 할인 행사 뭐 이런 거, 행사 이벤트 하더라고. 지금 요거 서울에 우리 동네 아니면 경희대 그쪽 해경 이제 요거 갔으면은 대박 쳤을 것 같아요. 어? 뭐 뭔 말이야? 아이돌? 아이돌이야, 아이들이야. 아, 그래요? 대박이네. 이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 아, 그래요? 유미에서 영화 간가? 검색해본다. 꽃밭장이 의외로 능력다네. 그 아이돌 섭외가 되면은 그리고 막 그때 그 수영장에서 단둘이 있었던 뭐 사진이 있던가 뭐 그러면은 그런 거 해가지고 썰 풀고 하면은 좀 콘텐츠는 되겠는데? 뭐 된다는 거 아니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시시가입니다. 예. 뭐, 몬TV에서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나TV? 또 여성 시청자야? 여성 유튜버십니까? 뭐 저하고 뭐 합동 방송 뭐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또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인사했는데 또 그 아이디 보고 또 여성 시청자 같으니까 합동 방송 하자 이렇게 또 치근덕거리고 또 이래서 제 방송이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술이나 마시겠습니다. 짠. 그래서 안 돼. 좀 차분하게 마음 했는데 멘트가 여성 시청자다 싶으면은 뭐라고 확 그냥 막 그냥 여기 막 그냥 예 그러시군요. 예예예 예. 다행이네요.
여성 침략은 아니었어. 죄송할 건 없고요. 그냥, 그냥 수지나 마시겠습니다. 뭐 제가 뭐 죄송할 건 없죠. 환장하겠습니다. 죄송할 필요 없죠. 또 술이나 마시겠습니다. 괜히 서먹서먹해지고 분위기가 되게 삭막해졌네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내일 시험 나는데요. 제가 시장에서 갈야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은 빨리 갑니다. 시간은 제가 빨리 가네요. 시간이 빨리 가서 좋아. 뽑아왔네. 이거 맛있어요. 15,000원인데 한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한 10조각인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양이 처음보다 줄어들었나? 정말 맛있어요. 15,000원이면 괜찮죠? 친정 동생은 뭐 유명했어요? 그 칭따오 시장 드래프트, 퓨어 드래프트 요거 330ml 짜리 24개가 많아. 내 쉬는 날까 먹습니다. 아 근데 너무 외로워. 여자친구 없는 게 너무 외로워. 유명했어요? 아이돌이야? 그 아이돌이 이 아이돌이야? 누군데? 그랬어. 집안 좀 괜찮은가 보네. 자, 이 방송 하다 보면요. 연예인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죠. 연예인급은 만난 적 없어요. 아프로 TV에서. 그, 코인 행사에 그, 인퍼런스 초대가 갔을 때, 소희짱님인가? 초이짱님 아세요? 뽑기 이렇게 컨텐츠도 하시고 했고요. 혹시 초이짱님이 계속 한창 그때 공중파 MBC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초이짱님 실제로
그거 보고 얘기 나누고 코인 관련 행사장 가가지고 제가 그 담당 담당 그 오신 분이 제 방송을 또 유독 그렇게 뭐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갖고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갖고 제가 소일장님이 이렇게 뭐 왔다고 해가지고 그분 좋아한다고 같이 그러니까 그분은 같이 같은 그 테이블 거기서 그게 하면서 제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죠.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영화 배우의 누나분, 누나분이 제 팬이셨죠. 실장님은 연예인급 아니, 연예인 아니야? 그다음 얘 코인 했을 때니까는 코인 방송 하시던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범죄도시 1에 나온 배우랑 사귄 여자를 만나봤다고? 만났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만났다는 게 이성으로서 만났다는 거야? 뭐 연애를 했다는 거야? 아, 이성으로? 대단하네. 약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장하겠습니다. 짠. 그 내가 예전에 강남 양산일 때그 누구야? 남자 배우 누구야? 조인성이 거의 뭐 저기 뭐 하는데 사인해 왔는데 와 블랙야크를 입고 갔어야 돼. 블랙 사인 받을 때도 그 조인성이 뭐 광고하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고 막 그거 안 입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그 관련해서는 되게 뭐 뻘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만나고 싶죠. 소유 좋죠. 서로 즐거움만 느낄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어떤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근데 가부들 만나는 아 가부는 남편이 안 계시잖아. 왜 쟤들죠? 남편이 있은 분하고 그 하면 기분이 조금 재짓고 조금 곤란해지지만 가부라는 건 남편이 없잖아. 그게 왜 재짓는 기분이? 가부하고 유부녀는 다르잖아요.
근데 가부대잖아. 가부는 남편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뭐 돌싱녀 만나는 거 똑같잖아. 결혼했을 뿐이지. 그분도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뭐 어떡하고. 그게 연애할 때도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건데 뭐. 가부 만나 꼭뭐 책임져야 돼? 만나다가 뭐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유부남에 만난 게 아닌데? 집착 아닌가, 집착? 집착이 아니라 집착? 한잔하겠습니다, 짠. 드자, 또 그렇게. 아니야, 나도 계속 그쪽으로 꼬시지 마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막 트제는 만났다, 이게 막 사회적인 인식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잖아. 사회적으로도 트제던 거 뭔가 뭐, 그런가 보지. 하지.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희 어떤 진정된 사랑이 왜곡 당하고 막, 엄청,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엄청, 사회 눈초리, 시선이 따갑지 않으면 만날 수도 있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는 또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런 거죠. 진짜요? 실화야? 본인이 경험했어요? 본인이 좀 이렇게 괜찮아서 그렇게 줄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디가나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되는데, 거기서 한류 열풍이 되면 더 호감도가 더 높아지죠. 근데 그 외에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뭐 한류고 뭐가 돼. K-POP이고 뭐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된 사람은 그냥 더 호감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 나좀 괜찮겠네. 나 좀, 피부가 내가 그래도 남자친구는 하얀 편이거든. 손도 하얗고, 하얀 편이야. 아, 그래? 그렇구나. 통통 포. 냉동 연유. 응? 방구 꼈어요, 방구. 방구 시원하게 꼈습니다. 야,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 어쩌다고. 방귀 나오는데 어쩌다고. 참지도 내가 못하는 내가 잘못이지. 그, 나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방종하겠습니다. 시비코이는 남자, 나는 남자. 술 먹방 하다가 방귀 꺼가지고 급 당황하는 바람에 방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우라고? 어차피 막판인데 누가 알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잘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